일단 승리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경기 2-0으로 깔끔하게 이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도 플레이적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네, 피드백도 하면서 네, 같이 기쁨도 즐길 생각입니다.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 매치 포인트 이런 것도 대단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특히 이제는 자력으로는 1등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저번에 진에어전 치고 다들 알아서 오히려 부담을 아니 오히려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더 4등을 하든 5등을 하든 실력만 좋으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네, 딱히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핀이 원래 넓은 챔프법과 다양한 그 메타를 선보이는 팀으로 유명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원딜 체제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현재 메타에 대해서 현지 선수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번 패치로 인해서 원딜이 많이 버프가 된 게 사실이에요. 아이템 가격도 굉장히 싸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조건 원딜이 좋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대 상성 챔피언 따라서 상황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을 맞추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상황 따라서 카이사도 픽한 것 같아요. 메타가 바뀌었다고 해서 꼭 원딜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 팀은 다 원딜, 비원딜이다 할 자신이 있다. 예. 네, 다 자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서폿도 항상 유기적으로 바꾸는 편입니다. 이제 솔랭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픽을 많이 하시는 선수로 유명하셨거든요. 이제 서폿 앨리스 장인이라는 네. 소리가 들려오고 탑 신지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네핸즈 선수의 개인적인 챔프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제 티모 원딜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나도 코치가 시켜주면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챔피언 하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챔피언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티모 서포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티모가 좀 많이 좋았었어요. 그때는 폭풍전사의 포효라고 새로운 룬, 아 옛날에만 있던 룬이 있었는데 그 룬을 끼면 좀 좋았는데 서포트 티모는 좀 아쉽지만 네, 못 쓸 것 같고 네, 챔피언 폭도 뭐 그냥 다른 서포터들에 비해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여준 건 많지만 네, 딱히 그런 거에선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이퍼 선수를 인터뷰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바이퍼 선수가 레헨즈는 좋은 친구지만 좋은 서포트는 아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장난스러운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랑 되게 시선이 달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게임 얘기도 하고 같이 사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되게 엉뚱한 부분도 많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물론 네 굉장히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뛰어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존경하는 같은 바텀이지만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레헨즈라는 닉네임이 어떤 뜻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던데 네. 예,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게 원래 뜻이 그 중세 영어로 다시 잡다라는 뜻으로 제가 뻥을 치면서 다녔는데 네, 레전드 오타가 G에서 H가 돼서 리엔즈가 됐다고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핀이 되게 젊은 선수, 신인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인데 그 중에서 레헨즈 선수는 다른 팀 경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베누 등등 옛날에 팀이 뛰었던 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한 3년 전 18살 네 3년 전쯤에 SKT팀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네 다시 나오고 그리고 스베누라는 팀에 들어가서 한 시즌을 뛰다가 그리고 또 안 좋게 돼서 또 나오고 특히 방황하던 중에 이제 현재 젠지의 탑 서브를 맡고 있는 몽 선수와 지금은 일본에 갔지만 네 트와이스 원스라고 그런 친구 한 명이랑 네 막 이런 멤버들끼리 모여서 BPZ라는 팀을 이브리그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잘 안 돼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네 그리핀 팀에 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페이커 선수와도 이제 같은 이제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페이커 선수와 이제 같은 리그에서 뛰게 된 거에 대해서 네. 기분이 어떤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저 그 페이커 선수는 네, 게임 종목 불문하고 굉장히 되게 저 그냥 프로게이머의 대명사라는 느낌이 저는 있어서 네, 그때 되게 연예인 보듯이 그러니까 되게 저 그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지금도 네, 그거는 아마 제가 평생 굉장히 멋있는 선수고 제가 존경할 선수고 제 저 그런 선수라서 지금 옛날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선수로서 경기를 같이 하면서 좀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그리핀을 상대로 SKT가 짐으로서 플레이오프가 완전히 좌절이 됐어요. SKT가 이제 SKT 6년 되는 역사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대단히 아이러니한데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네, SKT가 굉장히 항상 자리였던 팀이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못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더 네, 저는 굉장히 새롭네요. 제가 프로하기 전에 굉장히 동경이었던 팀이라서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항상 잘해왔던 팀이라서 네, 또다시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롤드컵 일정도 발표되고 있는 이상 롤드컵에 대한 각오가 조금 더 강해지는지 이 롤드컵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론 지향은 하고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아직도 한 경기가 남아있고 시즌이 다 안 끝난 상태라서 일단은 경기에 네, 경기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수적인 생각들은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다음 경기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수들이 도시락도 싸주시고 이제 치어풀도 생겨나고 그리핀이 팬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리핀 팬들에 대해 감사해서 한 말씀. 오늘 네 도시락도 갖다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뭐 들었었어요? 거기 뭐 되게 맛있는 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과일도 들고 막 치킨도 들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팬이 많아졌다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데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네, 팬들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또 기대에 맞춰서 저희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